자, 이제 금융론의 길로 들어오셨는데 느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89페이지에 가시면 세 번째 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있어요. 예, 여기도 실전에서는 꾸준히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주택저당채권을 현금화하는 제도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구조가요. 저당 시장의 구조라고 돼 있는데, 예,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거죠. 예, 요 구조 관계를 보면요. 1차 저당 시장이 있어요. 1차 저당 시장은 자금 수요자하고요. 금융기관 사이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주택, 예, 담보 대출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차 시장이라는 것은요. 2차 대출 기관하고요. 예, 투자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여기는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요 의미도 알아두셔야 돼요.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건 1차 시장, 주택자금 공급이 일어나는 건 2차 시장.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얘기죠. 자금 수요자가 있고요. 돈을 빌려 쓰겠다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예, 금융기관이 있어요. 뭐 시중은행들이 있죠. 예, 여기 둘 사이의 거래를 1차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소유의 주택이 만약에 6억짜리인데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 주택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겠죠. 예, 이 저당권에 대한 명칭을 주택금융공사법에서는 저당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때 여기 권이라는 게 권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저당채권을 이 금융기관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요 저당권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 하고요. 저당권에 기초해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저당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채권일 뿐이지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 사람들이 찾으러 올때이 돈을 다시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대출해서 썼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보유하고 있는 저당채권을 2차 대출 기간 있죠? 예, 2차 대출 기간의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을 담당해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예, 그러면 계속 대출이 가능하겠죠? 또는 주택금융공사는 자기들이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있죠? 보금자리로는 얘네가 직접 대출을 못 해줘요. 대출 업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여기다가 보금자리론 상품을 대신 팔아주면 계속 자금을 공급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금을 어떻게 공급하냐면 1차 시행에서 사들인 저당 채권 있죠? 예, 얘네를 기초로 해서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을 해요. 이런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을 해서 조달한 자금을, 예, 그거를 1차 시장에 공급해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를 2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차 시장은 이 자금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시장이고 2차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해서 조달한 자금을 1차 시장에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랬을 때, 이 증권에 대한 관계에서 특수목적회사라고 있죠?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그랬을 때, 얘네는 이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요.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가 얘를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설립해서 얘를 토대로 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자금 수요자가 원리금을 상환하겠죠. 그러면 원리금이 일로 들어오겠죠. 이거를 얘네한테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는 얘가 아니라 여기서 지급하는 원리금을 보고 이 증권을 사들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택금융공사가 파산하더라도 일로 들어가기로 약속한 원리금에 대한 지급은 계속 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투자자가 원리금 지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구조상에서는 얘를 설립해서도 발행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SPC의 역할을 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랬을 때 뒤로 가시면은 주택저당증권이라고 있어요. 얘도 이제 꾸준히 언급이 되는 건데요. 여기를 또 싫어하세요. 복잡해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 구조에 대해서 100%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포인트 되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91페이지에 가시면 박스에 주택저당증권 관련 증권의 투자 특성 비교라고 그래서 지분형, 채권형, 지분 채권 혼합형 나와 있죠. 예. 거기에 기초된 것만 일단 정리해 두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이 MBS는 지분형 MBS가 있고요. 채권형 MBS가 있고요.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고요. 채권형 MBS의 대표적인 게 MBB라고 그래요. 일단 얘네가 중심이에요. 그럼 얘네를 구별하는 기준은요. 여기 있는 요 저당 채권이 있죠. 예, 그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당 채권에 비춰서 원리금 수취권이 있잖아요. 이걸 누가 갖고 있냐에 따른 구별이에요.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상환 위험을 같이 부담해요. 그러면 여기는 모든 거를 얘가 가져요.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도 누가 갖는다? 투자자. 그러니까 당연히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갖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MPTS라는 것은요.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 돈을 대출해 줬으면 여기 있는 이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여기 있는 주택금융공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주택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저당 채권이 100억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매월을 단위로 10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이 상환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10억 정도에 해당하는 예, 권리를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인 10억에 대한 지분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금이 계속 들어올 때 10억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는 투자자에게 바로 이체가 돼서 예,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MPTS라고 했을 때 요게 패스스루시라는 게 자동이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매월을 단위로 원리금 상환할 때 투자자가 만약에 전체 중에서 내가 한 10%의 지분을 내가 사들였다 그러면 그 권리만큼에 대한 원리금을 직접 이체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겠죠. 조기 상환에 대해서 우리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면 조기 상환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조기 상환이 들어오면 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수명이 좀 더 일찍 끝나는 게 MPTS예요. 그러면 더 이상 증권을 사들여도 이자 수입을 받을 게 없잖아요. 한 번에 원금 상환이 다 들어와서 끝나니까.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도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MBB라는 거는요. MPTS는 권리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일부를. 근데 여기 있는 MPTS는 것은요. 권리를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구조가 아니고요. 얘는 자기들의 신용과 보유하고 있는 이 저당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이 권리는 그냥 얘가 갖는 거예요. 주택금융사가 갖고 내 신용하고 나 앞으로 매달 들어올 이자 받을 거 있어. 그거 담보로 맡길 테니까 돈을 좀 빌려줘. 그래서 돈을 빌려 쓰는 개념이에요. 기업에서 회사채 발행하듯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MBB는 모든 거를 발행자가 가져요. 그래서 얘가 MBB니까 우리가 BBB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MBB는 전부 다 발발발로 가는 거예요. 발발발로. 그래서 만약에 주택 MBB의 경우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는다면 틀리는 거예요.
모든 걸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발행자가. 그래서 발행자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MBB는 발행기관이 주택점당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갖고 있으니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초과 담보를 제공해줘야 돼요. 얘는. 대신에 여기 있는 MBB는요. 만기가 보장이 돼요. 모든 걸 발행자가 갖고 있으니까 투자자에게 이걸 발행해 줄 때 조기 상환이 돼서 채권의 수명이 끝나면 얘들도 더 이상 이자 지급할 게 없으니까 발행한 채권을 얘네가 나머지 잔액을 주고 도로 회수해 가면은 투자자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만약에 이걸 발행하면서 만기가 만약에 30년이라고 발행했잖아요. 근데 5년 만에 조기 상환에서 끝나더라도 만기 때까지는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만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MBB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얘가 미음에 보시면 저당 채권은 모저당의 만기하고 다른 별도의 채권 만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조기 상환하든 채무 불이행하든 약정한 바에 따라 이자는 투자자에게 만기 때까지 계속 줘야 되는 게 MBB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있어요. 혼합형이라는 거는 얘네 둘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MPTB라는 애가 있고요. CMO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자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BB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런데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준다는 면에서는 MPTS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대신에 원리금을 투자자가 부담하니까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MPTB가 나오면 얘하고 지분형과 채권형이 혼합형이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CMO가 나와도 혼합형이다 그러면 맞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실 게 CMO예요. 얘를 우리가 다계층 증권 또는 다계층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얘들도 파생상품인데 이 상품 안에서 파생상품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저당채권 중에서 만기가 비슷한 애들이 있죠. 걔들끼리 묶어가지고 또 하나의 상품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1년짜리, 만기가 3년짜리, 만기가 5년짜리, 만기가 20년짜리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투자만 희망하는 게 아니라 중기 투자나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가 다 이 구조예요. 여러 개 계층으로. 그러니까 뭐가 다 틀리냐면 계층별로 이자율 다 틀려요. 그렇죠. 이자율이 전부 다 틀리게 나타나겠죠. 그 모두 다 틀린 거예요. 만기도 다 틀린 거예요. 만기도. 예, 이렇게 여러 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CMO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동일한 만기 구조와 발행 조건을 가진 한 종류의 증권이 아니라 조건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지고 있는 증권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CMO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계층으로 된 건 얘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요거라도 기억해 주시면은 풀 수 있어요. 거기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관점에서 얘네 둘이 일단 중심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구성, 얘는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가게 되면 얘가 CMO잖아요. 예. 얘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혼합형에서는. 그죠? 예. 그래서 저당증권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거기 91페이지 가면 하단에 상업용 저당담보증권이 있거든요. 예. 요거는 시험에서 한번 인용이 된 건데요. 여기 있는 주택저당채권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그러면요. CMBS라는 거는 여기 만약에 오피스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오피스에 임차자들이 있죠. 임차자들은 매월을 단위로 임대료를 납입을 하겠죠. 이거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CMBS는 임차자의 신용이 더 중요해요. 예, 이 사람들의 신용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뭐 관공서라든가 대기업 지사 이러면은 임대료를 연체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제일 안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임차자의 신용이 훨씬 중요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놨죠? 임차자의 신용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길을 가게 되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돼 있어요. 아마 저기 그 리츠나 이렇게 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여기도 기억은 해 두시는데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우리가 리츠라고 얘기를 해요. 예, 리츠의 구성은 회사형도 할 수 있고 조합형도 할 수 있고 신탁형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게 주식회사로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다. 이게 그 안에 보시면은 의의가 있잖아요. 예, 이런 얘기죠. 여기 만약에 오피스가 있어요. 오피스가. 근데 이게 A라는 기업의 본사예요. 근데 여기가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서 깊은 건물인 본사를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겠는데 완전히 팔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한 천억짜리라고 그러면 한 700억에 매매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건은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여기를 임대해서 쓰는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sales and leaseback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거를 매후 환대차라고 얘기를 해요. 매각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죠. 예,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써요. 그러면 자 700억의 시세보다 싸게 나오고요. 내가 계속해서 한 5년간 임대해서 쓰겠다라는 조건을 붙여 옵션을 붙여서 시세보다 싸게 나왔어요. 그러면 투자회사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괜찮은 물건이거든요. 5년 동안 이 기업이 임대사니까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요.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으니까 나중에 되팔 때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여기에 투자해서 필요한 자금을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 700억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돈을 갖고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투자 운영해서 임대 수익 나오는 것도 배당해 줄 수 있고 가치 상승했다는 차익도 배당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투자회사 리츠에 대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여기 있는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때 하나의 통로, 파이프라인 역할하는 게 그게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리츠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이 부동산 지분을 갖다가 소액의 단위로, 그러니까 액면가 주당 5천원으로 이렇게 통일시킨 거죠. 이렇게. 그래서 표준화. 증권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억이 어이란 돈을 갖다가 소수의 자산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건 어렵지만 이렇게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고가의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투자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 거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기가 투자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분산 투자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목적은요.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자산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 모든 거래가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보시면요. 회사의 형태가 거기 보시면 자산 및 투자 운영에 따라서 자기관리가 있고요. 위탁관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가 있을 때, 요 중에 실체가 있는 회사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만 주식회사 형태고요. 나머지 얘네들은 명목회사예요. 서류상의 회사. 그죠? 예. 그래서 얘들만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하고요.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여기는 명목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자기들의 자산에 투자 운영을
이거를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대신해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투자자문회사는 여기 있는 자산관리회사나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 운용할 때 개발사업에 관련된 이 자문 및 평가 역할을 해주는 게 투자자문회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대응을 해주는 애들이고 투자자문회사들은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개발사업에 필요한 이 자문 및 평가 그죠? 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분석해 준 역할하는 게 투자 자문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상에서는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 소칭 리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것만 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요, 우리가 자기관리가 있고요,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예, 일단 거기 보시면요, 법인격에 얘는 주식회사로 하고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94페이지에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은 발행 주식을 다 인수하는 형태인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상법에도 불구하고 얘는 현물출자의 설립을 할 수 없어요. 현물출자의 설립을 할 수 있다면 틀려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을 보시게 되면 요게 시험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관리는 5억이고요. 얘네 돈은 3억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가시면 최저자본금 있죠. 예, 최저자본금은 얘는 70억, 얘는 50억, 얘도 50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설립자본금을 조금 더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조의 이유를 보면 그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라고 돼 있죠. 얘네는 명목회사,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어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잘 쓰니까. 그 다음에 얘네는 주식을 공모한다는 얘기는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로부터.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공개 모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 적용 안 받아요. 얘는 3호도 가능해요. 소수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15조에 주식 분산이라고 있죠. 이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주주 1인과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 초과해서 예,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여기는 역시 이 조항도 적용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게 되면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현물 출자라고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현물 출자하는 재산에 모두 들어가냐면요. 미음에 가시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한 권리를 우리가 대토 보상권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는 거. 그게 이제 토지가 수익이 될 때 원리는 보상을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어우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 현금이 아니라 토지로 현물로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 대신에 그거를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투자하면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 토지를 개발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예,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래서 대토 보상권도 현물 출자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은 22조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있었을 때 여기서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뭐를 둘 수 있냐면 자산운용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을 때 공인중개사도 들어가요.
예, 5년 이상 예, 현업에 종사했던 이 경험이 있는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간평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이 자산관리회사는요, 뒤에 96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예,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자기 자본이 70억 이상이어야 돼요. 요게 개정이 된 거였거든요. 예, 총 자산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본이 70억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여기도 다섯 사람 두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얘도 똑같아요. 자기 관리도. 예. 그 다음에 투자 자문회사는요. 예, 얘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투자 자문회사가 대부분 감정평가 법인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문 및 평가하는 애들이고요. 여기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3인 이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네는 처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부동산은요, 1년 이내에는 처분하면 안 되고요. 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라고. 왜냐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 원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로 투자하니까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서 예, 알아서 이제 처분해라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구성했을 때는요,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날 때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 증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 자산 구성에 대한 거 하고요. 이 처분 제한에 대한 거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네 가지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적용되는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97페이지 상단에 가면은 29조에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발행이 가능하다는 거. 예, 부동산 투자에서는 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차입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게이 설립 자본금, 그다음에 처분 제한, 그다음에 이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다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 정리를 해 두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97페이지에 가시면 47조의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돼 있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자기 자산 관리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여기 예하고 예가 필요한 거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수 없죠. 그러니까 내부 통제 기준을 여기는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게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드린 거를 예, 거기 박스로 97페이지에 다시 정리해 드렸으니까 예, 그걸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예, 개발금융이라고 돼 있어요. 예. 개발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 금융이에요. 꾸준히 시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예. 여섯 번째 길이죠. 예, 프로젝트 금융. 이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의 줄임말인데요.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거는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의의를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거라고 보시면 미래의 뭐를 담보로 예, 현금 흐름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을 우리가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 그래서 이 구조 및 특징을 보게 되면요. 먼저 누가 있냐면요.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어요. 이걸 그냥 사업주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사업주가 만약에 H 개발인데요. 얘네가 만약에 이번에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동탄에서부터 강남까지 가는 요 사업권을 얘네가 따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때한 3조 들어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자금을 조달해야겠는데 자기들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을 받게 되면 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주주들이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H개발은 여기에 별도로 프로젝트 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 동강 이래가지고 하나 세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이 사업권을 얘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여기다가 넘겨주게 되면서 프로젝트 사업주는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획득해서 나중에 수익이 나오면 지분 비율에 따라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로 이 사업권이 양도가 되면서 이 프로젝트 사업주하고 프로젝트 회사는 신용이 분리되는 거예요. 서로 별개의 회사로 나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금융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가 신용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비소구 금융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는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차입을 하거나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3조라는 돈을 차입했으면 그게 부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이 프로젝트 사업주하고는 독립된 거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 부의 금융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망할 수도. 그러면 여기 있는 예,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이쪽으로 추심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소구 금융이라고 그래요. 비소구. 그런데 요즘은 형태가 좀 달라져서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니들도 일부 출자하거나 니들도 일부 담보를 좀 제공하라. 그래서 제한적 소금의 성격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 프로젝트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투자 운영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자들의 이 위험 깊이 성향에 따라 위험을 배분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싫으면 그냥 돈만 빌려주기만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에 당사자 간의 위험을 배분할 수 있고요.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빌려온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거를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나에 돼 있죠. 그 99페이지 상단 박스에 보면 1차적으로 프로젝트가 산출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상 사업에 독립적인 결제 위탁 계좌를 설정함으로써 그거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 결제 위탁 계좌를 또는 위탁 결제 계좌라고도 얘기를 해요.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은 여기를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지 시행사가 관리한다, 시행사 및 시공사 관리한다, 사업주가 관리한다, 프로젝트 회사 관리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방법의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프로젝트 사업주 있죠. 이 사람의 신용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사람 신용이 안 좋더라도 이 프로젝트 자체가 괜찮으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업주의 신용이 낮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대신에 단점은 뭐가 되냐면요. 이게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좀 크죠. 그래서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서는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여기다가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은 높은 이자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금융비용의 부담이 커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과세 문제라는 건 뭐냐면 프로젝트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요. 이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을 때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 여기서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세금, 소득세 내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을 받는 사람도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벌어들인 수익 중에 대다수를 배당하는 역할만 한 회사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게 PF 관련 유동화 증권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프레이트 파이낸싱 ABS라는 게 있고요. 프레이트 파이낸싱 ABCP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BS라는 것도요, 말 그대로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즉,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장기예요. 얘가 단기고. 근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환기일이 도래하게 되면은 지금 변제를 해주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음을 대신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죠. 증권을 어음으로 바꿔서 기간 연장이 들어가는 거죠. 예, 대신에 이자는 조금 더 줘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ABS, 이건 증권이고요. 이거는 ABCP, 그래서 어음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여기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발행하고요. 이거는 상법에 기초해서 발행한다. 그러니까 관련 법률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메자닌 금융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나와 있는데요. 아, 요게 시험상에서는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발행을 할 수 있고요. 예, 이거는 상법에 기초해서 발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특징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다 부채금융이죠. B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개발금융 쪽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메자닌 금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개요만 좀 알고 계시면요. 메자닌 금융은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없이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주식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대출과 투자의 중간 형태인 투자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이번에 회사채를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는데 이 회사채만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쟤네가 발행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상장이 안 돼 있는 비상장 기업인데 나중에 우리가 상장을 하면 네가 만약에 이 회사채를 100억어치 매입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상장을 해서 주식을 발행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주식을 이 여기 네가 갖고 있는 채권을 이 주식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제 공모가가 막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주가가 만약에 2만 5천 원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나는 너한테 이 100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주당 5천 원에 인수할 수 있게끔 해줄게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한테 이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투자 개념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상장이 이루어져서 이게 공모가가 공모주 가격이 2만 5천 원인데 여기는 이걸 5천 원에 갖고 있는 채권을 주식하고 교환하기로 약정했으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크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자닌 금융은 주식과 채권의 혼합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가 채권보다는 높고 주식보다는 낮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좀 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조건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는 전환사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것을 약정하고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주인수권분사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권리는 그대로 갖고 있고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주식을 내가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자닌 금융에 대해서는 두 번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금융에서는 예, 여러분들이 자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변동금리 성격 알아두시고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점증에 대한 상환에 따른 차이,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계산의 논리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예, 균등 상환 방식에서의 원금 균등, 원리금 했을 때 그 조건 비교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당 시장의 구조도 알아두시고 1차 시장, 2차 시장, 그 다음에 MBS 증권이 있을 때 지분형과 채권형이 있죠. 그 다음에 혼합형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법과 성격 정도, 프로젝트 금융 정도 이 정도 알아두시면요. 금융에서 한 네다섯 문제 나오는데 그래도 뭐 한 세네 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게 금융이라는 부분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그런 관련된 부분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언급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문장을 읽고 내가 확인할 수 있으시면 어느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운 들리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금융, 투자 100%에 대한 개념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점수를 딸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간다 이거죠. 저희까지 우리가 한번 가서 개척하고 들어오게 되면 뭐 전혀 뭐 궁금한 것도 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그렇죠? 노력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름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금융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개발 및 관리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예, 이 길을 따라서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지, 예, 거기까지 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